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베리스모가 이제 차세대 카티 개발 관련되는 부분 기사가 좀 나왔고요. 자, 순환매 주도는 오늘 이제 HLB 글로벌 중심으로 일단 나오고 있는데 아침 대비해서는 이제 언봉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주가론까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달 이제 AACR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 차세대 이제 포스트 리보세라님 쪽에서 이제 중요한 뭐 이미노믹이라든지 베리스모라든지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이 파이프라인 관련되는 부분이나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요. 자, 베리스모가 림프종 치료 반응률을 높인 차세대 CAR-T 개발 나선다. 요 이제 기사가 아침에 나왔는데요. 좀 살펴봐 드리면, 자,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이제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이게 좀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본래 이제 면역세포는 T세포입니다. 근데 T세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면역 간용이라든지 면역 적용을 할때 확인을 하는 어떤 형태가 있는데, 면역 세포들이 이제 그 항암에 이제 종양 미세환경에 걸려버리게 되면 침투를 뭐 못한다든지 암 세포가 이제 면역관문 억제 관련되는 부분에 단백질을 통해서 무력화하는 뭐 이런 형태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T 세포 쪽에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T 세포 자체 내에다가 그 유전적인 조합 그 조작을 가하는 겁니다. 이 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키메릭 이제 안티젠 리셉트라고 해가지고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항원을 별도로 이제 T세포 표면에다가 달아주는 겁니다. 예, 달아서 이제 몸 안에 넣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환자 몸에서 그 T세포를 그 밖으로 빼서 이제 조작을 해서 배양을 해서 더 많이 해서 집어넣어서 하는 게 이제 CAR-T인데요. 이제 요쪽에서 이제 기존의 CAR-T보다는 좀더 확장을 하고 효과라든지 안정성을 높인 게 키르카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고형암뿐만 아니라 기존에 그러니까 혈액암 쪽에서 이제 CAR-T가 듣는 부분들을 확장해서 고형암 쪽에서도 이제 가능하게끔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림프족은 혈액암이죠.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번 이제 AACR에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샌디에고에서 개최되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포스터 발표를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암 이제 그 표면에 많이 이제 발현되는 CD19 여기는 이제 혈액암 쪽에서는 요게 이제 B세포 관련되는 부분인데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때가 있고 이게 암이 되었을 때는 요게 이제 발현을 많이 하는 이제 그 타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를 인식하는 바인더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CAR-T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몸 안에 들어갔을 때이암그 표적자를 딱 찾아서 여기를 이제 붙이는 부분을 바인드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개발하면서 특허도 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어떤 부분에 이제 바인드 관련되는 새로운 어떤 바인드를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카티 기존 카티의 어떤 치료제의 속성은 지속성이라든지 재발률 이걸 이제 낮추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이 바인딩이라고 하는 게 표적항암제도 그렇고 면역항암제도 그렇고 계속 이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뭐 붙는 경우도 있고 잘못 이제 붙는 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존에 문제가 되는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CAR-T 같은 경우에도 재발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낮추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결합 관련되는 바인드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바인드를 이번 연구 결과에 발표하고 그것들을 키르카 플랫폼에다가 결합하는 거예요. 네, 결합해서 기존 CAR-T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혈액암 치료 효과를 좀더 높일 수 있는 혈액암에서는 완치가 지금 이제 카티 같은 경우에는 뭐 킴니아라든지 에스카다 이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고용암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시도도 이 이제 베리스모 쪽에서 이 키르카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그 AACR의 초록에 보시게 되면 새롭게 발굴된 이제 CD19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좀더 친화력이 높고, 그러니까 잘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력이 우수해야, 이런 어떤 바인더 기술이 있어야 뭐 ADC라든지 CAR-T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바인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CD19 바인더가 키르카 플랫폼과 결합했을 때 혈액암의 항종양 기능을 백혈병 마우스 모델을 통해서 평가한 결과를 이번에 뭐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B세포 악성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개선된 이 카티 항원 수용체 치료법 개발 관련해서 중요한 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이제 베리스모하고 이제 관련되는 이제 회사가 HLB 이노베이션이라든지 HLB 글로벌이죠. 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진양곤 회장의 추가 지분 확대로 시간의 상한가를 가서 아침에 강한 흐름이 나왔다가 시초가 이후에 좀 밀려서 다시 이제 7,000원대로 좀 내려가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이 가장 그래도 지금 강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도 이제 이런 흐름을 보면서 아침에 갭으로 좀 떴다가 97,000원대에서 9만원 밑단으로 지금 이제 11시 넘어서 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생명각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지지를 버티면서 이제 올려줘야 되는 라인이죠. 2만원대까지. 그래서 어제 양봉에서 아침에 이제 갭이 떠서 18,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원봉으로 밀려서 어제 양봉의 시가 라인이죠. 예, 16,200원 여기를 지지를 일단 해줘야 됩니다. 장중에는.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가장 강했던 종목이죠. 테라페틱스 더불어서. 그래서 어제 3만원대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이렇게 뭐 이탈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자리였는데, 이탈되었다가 어제 양봉을 하면서 올라왔고, 오늘 장중에는 제가 35,000원대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넘어가면 단기로 지금 이제 한 일주일 넘게 추세가 지금 일봉상에 전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5,000원대를 넘어가서 안착하면 다시 이제 제약도 추세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테라피틱스하고 가장 이제 강한 흐름에서 이 선 종목에서 이 흐름이 있으면 HLB 주가에도 나름 이제 선순환 흐름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어제 시간에도 한 4% 올라갔던 테라피틱스가 아침에 이제 갭업이 되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 올라왔다가 여기 좀 지지가 안 되면서 바로 원봉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보나치 라인은 좀 더 밑단에 있습니다만, 이제 어제 나왔던 양봉의 시가 라인 14,000원 부근에서 이제 지지 흐름을 보이면서 꼬리를 내면서 좀 올려줘야 되는 어떤 흐름이 테라피틱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 시도가 또 이제 안착이 안 되고 내려와서 지금 5일선을 살짝 이제 뭐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흐름이 분봉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테라피틱스의 좀 하락 흐름.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시간에 이제 강력하게 상한가를 갔던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제 8,480원대 갭업으로 해서 양봉으로 되었다가 바로 이제 갭을 메꾸는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이 나머지 이제 뭐 테라피틱스라든지 HLB도 영향을 주면서 이제 갭을 메꾸는 어떤 과정에 들어가면서 어제 이제 7,000원 때에서 다시 이제 7,400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8,500원이었으면 한 8,000원대 정도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유지 못하면서 좀 내려왔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어떤 부분이죠. 그 다음에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제 글로벌이라든지 이노베이션이 이 흐름을 타는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제 보시게 되면 3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5,810원까지 올라왔다가 예, 5,000원대 초반까지 밀리는, 전반적으로 재료를 시초가에 반영하면서 거기서 양봉으로 더 밀어버려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어제는 이제 수급이 프로그램이나 현물 쪽에서 공매도 쪽에서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압도하는 어떤 수급들이 들어왔던 데 비해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수급들이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제 이어서 매도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어제의 준할만큼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가 어제 가장 프로그램 쪽에서는 수급이 괜찮았는데 이게 반대로 지금 100만 주 이상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좀 누르는 어떤 프로그램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쪽에 신한 한국, 신한 쪽에서 지금 100만 주 넘게 지금 왜냐하면 테라피틱스가 가장 꼿꼿하게 지금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테라피틱스를 지금 물량적으로 확 밀어버리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어떤 버팀이 이제 필요한 어떤 흐름인데, 좀 쉽게 좀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어제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갭으로 올렸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현물에서 여기도 보면 신한 쪽에서, 그러니까 신한이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대부분 창구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HLB뿐만 아니라 이 흐름으로 지금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옷장에 이제 이 부분들 얼마만큼 이제 밑꼬리를 내면서 좀 이제 IR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흐름들을 회복시켜 주느냐. HLB 입장에서는 5일선 가격이 지금 91,500원대니까 요 위로 일단 올려놔야 됩니다. 그다음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5일선 가격이 17,000원 부근이니까 그 윗단으로 올려놓는 흐름. 제약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는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흐름이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 15,000원권 위로 좀 올려놓느냐. 그 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8,000원대 정도의 흐름을 옷장에 회복을 좀 시켜주느냐.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어떤 구간인 만큼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참여 문자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